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전문 외교관이며 국제법 전문가인 신각수 전 대사님을 초청해 강연회를 갖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외 평통의 시각에서는 고국 정부의 통일 정책이 이제는 좀더 과감히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 역시 이런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통일 정책은 분명 고국 정부 외교 정책의 충분 조건입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점한 가지는 단순한 민족주의나 이념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생생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나 이념도 우리의 국력이 강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력이 굳건해야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력이 강해도 외교적 역량이 무력하면 그 민족은 희생양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충분히 배워왔고 최근에는 더욱 뼈저리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도 외교적 관점에서의 접근에 더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판단이며 통일 정책 실행의 지지 기반은 공공 외교를 통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이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즉, 하드 파워만으로는 그 어떤 국가도 자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소프트 파워 강화를 통한 세계적 공감대 구축만이 그 나라의 중대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외교와 국제법의 대표적 전문가이신 신각수 전 대사님의 통일 강연에는 우리 민주평통의 통일 정책 건의 기능과 공공 외교 활동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론적 담론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서남아협의회의 엄경호 회장님 이하 임원진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정운진 주 스리랑카 대사님과 참석자 여러분 모두께도 감사드립니다.